주인장이 정성을 다해 고른 재료들로 만들어서 그런지 다들 국수를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물 맛을 보지 않으면 국수를 먹을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 깔끔하다. 국물 다 먹었습니다.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려고 싶을 때 좀 땡기는 그런 맛. 제 사장님 요리 잘하시는 거 아는데 항상 궁금했어요. 정말 담백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어서 주방을 들여다보고 싶게 하는 마성의 국물 맛.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오, 마침 무언가를 가져오는 주인장. 그런데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육수용 재료 아닌가요? 이걸 그냥 끓이나 싶던 그때, 오, 이게 웬 프라이팬이죠? 게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재료를 들들 볶는데요. 뭐 다른 반찬이라도 만드는 건가요? 그래도 맛있고 더 비린맛도 없고 고소해요. 아하, 볶은 재료를 잘 끓이면 끝인가 싶던 그때, 어? 재료가 계속 나오네요. 나만의 약간의 비밀? 이거 고추씨인데 먹을 때 약간 카타라 맛나고 시원한 맛이 나서 고추씨를 좀 넣었어요. 모든 재료를 다 봤으니 남은 건 끓이는 것뿐이겠죠? 잘 볶은 멸치와 밴댕이를 포함해서 각종 육수 재료에 고추씨까지 더해 2시간 정도를 푹 끓이면 완성. 엄청 깨끗하네요. 자, 육수를 봤으니 이젠 고명 차례겠죠? 야, 고기 양 소고기 많다. 국수의 핵심. 고명용 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설도비를 쓰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오직 물과 간장만을 이용해 마치 한약을 내리듯 오랜 시간 졸이면 소고기 고명도 완성. 이제 국수의 기본, 면발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왜 2분 30초만 삶는 건가요? 3분 30초가 정석 아닌가요? 고명 올리고 긴데. 육수 올리고 하는 시간도 있고 손님 드시는, 저어서 드시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축해서 2분 30초를 삶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한번 2분 30초, 3분 30초 한번 삶아보세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궁금한 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마사고 PD가 직접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10분간 동일한 조건에 면을 두고 관찰한 결과, 와, 겨우 1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군요. 많이 다르네요. 주인장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비법들이 한데 모여서 더욱 알차고 맛있는 초조가 국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